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구름을 다 센서 시트입니다. 6.25 전쟁 중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당시 열세였던 국군과 유엔군의 전황을 단숨에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 덕분에 9월 15일날 상륙에 성공하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한팔선을 돌파하는데 성공하죠. 근데 아주 만약에 6.25 전쟁의 터닝포인트이기도 한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를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요,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유엔군 병력이 7만 5천명이었고요 인천이나 서울을 지키던 북한군 병력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북한군 병력이 낙동강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하려면 유엔군 쪽에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조수 간만에 차라던가 상륙지 주변에 모래사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1945년에 이미 미국도 인천에 대한 정보를 다 습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뢰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조수 간만에 차가 몇시 몇 분에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끔 해야 하잖아요. 착륙 시간을 못 맞춰서 철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더가 늦잠 잤다고 하죠 뭐. 아무튼 인천 상륙작전이 시간을 못 맞춰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과 동시에 유엔군은 낙동강에서 북진을 시작하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의 시기와 맞추어서 낙동강 전선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그대로 시행할 것 같아요. 낙동강 전선 일대에서 총 반격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축축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유엔군의 북진을 막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8, 9월 공세도 실패하는 바람에 중국과 소련의 일부 지도자들이 북한군 주력을 철수해서 후방을 강화하라고 조언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막을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실듯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실패 후 미 8군을 선두로 유엔군은 쭉 북진을 시작할 텐데요. 물론 인천 상륙작전 성공 때보다는 좀 피해가 있겠지만 그래도 무리 없이 북진하는 데는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륙작전을 한 번 더 시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당시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도 실패하고 미 8군의 북진도 실패했을 경우를 염려해 플랜 C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국군 2개 사단이 주문진에 상륙하는 건데요. 주문진은 강원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상륙해서 허리를 끊는 것이죠. 당시 강원도를 지키는 병력도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아마도 충분히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동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가 서해보다 약하기도 하고요. 주문진의 상륙작전을 진행하고 미 8군은 그대로 북진을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실패한 맥아더는 해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과 맥아더는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던 사이였거든요. 맥아더는 트루먼이 2차 대전 종전 후에 미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일종의 항명을 시작했습니다. 맥아더는 일본에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무한한 권한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6.25 전쟁이 시작되자 트루먼과 맥아더 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때도 명령 불복종한 게 많았어요. 갑자기 대만으로 가서 장제스를 만나고질 않나, 원래 38선 이북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북한 공항을 공습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나, 이런 정부나 군부와 협의 없이 진행했던 극단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명령 불복종을 한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명령 불복종을 하는 건 좀... 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맥아더를 안일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에 실패했으니까 트루먼 대통령은 이것을 빌미삼아 맥아더를 해임하고 리지에이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2-3주 정도는 늦긴 하겠지만 유엔군은 북한군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주문진에 상륙한 국군이 허리를 끊을 가능성도 크고요. 아마도 이 과정은 인천 상륙작전과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맥아더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당시 맥아더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6.25 전쟁의 전황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맥아더가 없고 리지휘가 있습니다. 근데 리지휘는 중공군의 진격을 막아낸 장군인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전을 펼쳤던 거겠지만 리지휘 특성상 공세 위주의 전략을 펼치면서 전쟁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엄청난 화력을 투입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공습 또 공습이 이어지겠죠. 중공군이 개입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국전 개입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조급해진 소련과 북한의 등쌀 떠밀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마오쩌둥도 미국과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마오쩌둥 말기에 미국과 접촉을 했습니다. 1972년에 진행한 핑퐁 외교인데요, 중국도 미국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했다면 중국은 곧바로 참전파를 모두 숙청하고 독자 노선을 추구하다가 1세계 국가들과 함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냉전의 한방도 크게 달라지 겠죠. 아마도 소련이 더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군이 만약에 참전을 안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땡큐죠. 사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통일할 수 있었는데 통일을 못한 게 중공군의 참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거침없이 북진하고 통일을 이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38선 이상 지역의 영토를 확보했겠죠. 또 리지에이가 상당히 공세적인 전략을 펼쳤던 사람이니까 아마도
중국군의 개입 주저와 함께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1세계 국가와 친해지고 6.25 전쟁이 자유세계의 승리로 끝이 나게 돼버리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소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전선이 완전히 밀려버렸기 때문에 소련의 입지가 많이 축소가 될 것 같고요. 이는 그대로 국제정세로 영향을 미쳐서 역사 자체가 바뀌는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아마 크게 보면 소련이 더 빨리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인천상륙작전은 분명 성공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메가던의 낙관론과 중공군의 개입이 겹쳐지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되었는데요. 어쩌면 인천상륙작전이 실패했다면 유엔군이 좀 더 현실을 바라보고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좋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인천상륙작전이 실패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영!